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려온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1981 인벤션스에서 제작이 되는 1981 드라이브 넘버 3. 형님이랑 같은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제로 공개를 해버리죠. 이 기타리스트이자 페달 빌더 매튜 홉스에 의해 설립된 1981 인벤션스는 유명 하이엔드 페달 메이커인 본다 이펙트의 존 애슐리와 함께 4년간 공동으로 개발한 프리앰프 디스토션 페달 DRB를 선보이며 현재 하이엔드 이펙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페달 브랜드입니다. 딱 하나의 모델로 유례 없이 인기를 끌고 있는 1981 인벤션스는 개발 단계부터 심플하지만 쿨한 디자인, 다양한 컬러 테마로 인스타그램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현재는 유닛이 생산될 때마다 즉시 완판되어 원하는 모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전문 매거진 기타스닷컴 에디터스 초이스에서는 최고의 오버드라이브 페달로 10점 만점의 평점을 받은 바 있고요. DRB 페달에는 디스토션과 프리앰프 부스트 두 개의 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회로 조합과 드라이브, 컷, 볼륨 세 개의 노브 조작으로 매우 넓은 레인지의 디스토션, 드라이브 톤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볼티지 레귤레이터가 전압을 18V로 승합하여 풍부한 게인량과 헤드룸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빈티지 화이트 페이스렛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지만 컨템포러리 모던 뮤직에 맞게 투입된 DRB 페달은 인터랙티브한 노브 조작을 통해 클린,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두터운 퍼즈톤까지 넘나드는 광범위한 톤 레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페달의 유니크함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타이트한 로우 게인 사운드와 헤비하고 복잡한 코드톤에서의 높은 해상도, 클리어하면서도 풍부한 하모닉스, 와이드한 스위스팟 등 1981 DRB의 역량은 음역대와 관계없이 연주자의 톤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기에 충분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다양한 컬러 조합으로 디자인 컨셉을 표현하는 DRB 페달은 심플하지만 감각적인 디자인과 컬러 코드로 제작이 됩니다. 특정 컬러는 매우 소량 한정 생산되기 때문에 컬렉터들의 주요 타깃이 된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플랫 화이트 컬러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디자인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예쁘죠. 그렇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에 1981 DRB를 검색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컬러들이 그렇습니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악기는 한 종류인데 네. 이 사람들이 1981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컬러를 또 잘 뽑아내고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내가 흰색이 있음에도 검정색이 갖고 싶고 그렇습니다. 뭐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는데 핑크색도 갖고 싶고 민트색도 갖고 싶고 약간 뭐랄까 조던 맞습니다. 조던을 모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약간 좀 되게 재밌는 건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약간 맞습니다. 좀 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티셔츠나 후드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생산해서 이렇게 뭔가 이제 한 번씩 이벤트를 하면 구매를 하면 이렇게 같이 주기도 하고 나름 뭔가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악기 업계에서 이외로 시도되지 않았던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든지 이렇게 간혹 나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 케이스에 이런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쇄물 같은 경우 아니면은 티셔츠 같은 경우는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소량 생산도 가능하지만 이 다이캐스트 케이스에 이런 색상을 바꾼다든지 심지어는 이 플랫 화이트 같은 경우는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검은색 무광이에요.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렛의 재질처럼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펙터계의 슈프림 같은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꾸 디자인 얘기를 먼저 드리게 되는데 이 사운드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런 마케팅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빨간 거 10개, 파란 거 10개, 초록색 10개 이렇게 찍어내야 되거든요. 찍어내는 과정에서 소리가 안 좋으면 빨간색도 안 팔릴 뿐더러 파란색, 노란색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이 제작하는 업체에 데미지가 클 텐데
그걸 감수하고서도 이런 다양한 컬러의 동일한 사운드를 갖고 있지만 다양한 컬러의 그렇습니다. 케이스를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921 DRB 페달은 소프트 터치 릴레이 스위치 및 스위치 크래프트사의 11 오픈 프레임 잭, 스루홀 방식 컴포넌트 등 최고의 부품들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저희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개 앰프와 한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컷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오리지널 화이트 페이스 렛 아니면 추후에 나온 레투 와 동일한 컨트롤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 12시고요. 네. 아, 형이 쳐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쳐봐야 돼. 볼륨은 볼륨 좀좀 높여볼게요. 작긴 했는데 요 상태 다시 네. 볼게요. 이건 쳐봐야 돼요. 쳐봐야 돼요, 형님.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이 빈티지 렛의 사운드와 좀더이 뭔가 이 정제된 듯한 톤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최근에 들었던 일반적인 디스토션 계열의 드라이브 사운드랑은 확실히 다른 그죠. 감동을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컷노브를 일종의 이 렛에서는 필터로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제 하이컷이 되는 죽었죠. 거죠. 하이컷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리고 그럼 밴딩을 할때 얘가 야 그렇죠. 이랬어요. 맞습니다. 마치 뭔가 이 기를 모으고 있다가 이랬어요. 쏘아내는 듯한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네. 연출됩니다. 반대로 저희가 요렇게 와
이 완전히 다른 이펙트. 무슨 얘기냐면 이 바로 이전에 저희가 컷너브를 돌려서 하이컷을 했을 때랑 너무 달라요. 반대로 돌렸을 때랑 완전히 다른 이펙터네요. 이게 레인지가 넓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1981이 왜 네. 사랑받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다른 페달들도 레인지가 넓지만 네. 1981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톤 가변성이 엄청나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노브도 3개밖에 안 달려있고 한정적인 사운드를 연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마치 무슨 32인조 때 아이돌이 나와서 각자의 매력을 뿜뿜 뽑아내는 듯한 느낌입니다. 기타를 한 번만 바꿔주시고요. 네네네. 저희가 이펙터도 플랫 화이트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인을 많이 높인 그죠? 상태로 저희가 요렇게 가볼게요. 줄이고 네 코드를 마무리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게인을 끝까지 올리는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번 요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와, 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엄청나네요. 진짜 씨.
엄청납니다. 이게 단순히 강력한 느낌의 디스토션 사운드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드라이브 그렇죠. 멜로한 오버드라이브부터 강력한 디스토션 그리고 디스토션을 넘어서 퍼지한 사운드까지 연출하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드라이브의 끝판왕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쉬운 얘기를 전해드리자면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네, 시점에는 네. 버즈비에서 구입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뭐 이미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품절됐습니다. 다 판매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제 추가 오더를 했고 이제 곧 다시 1981 들어오기 때문에 고귀에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셔야 되는 또 부분이긴 한데 이분이 많이 못 만들어요. 많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오더를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100개, 200개 하고 네. 싶은데 오더가 굉장히 작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회사 측에서 어떻게 이제 열지를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예약제로 받는 네네, 게 나을 네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느 날 하루 딱 오픈해서 그냥 이제 네네네. 좀 여러분 다양한 분들한테 무슨 이거 무슨 조던 추천이야 네네네, 뭐야.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 저희도 좀 뭐 회의를 해볼 텐데 네네. 뭐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로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왜 1982는 리뷰 안 해주시나요? 여러분 저희가 사설 리뷰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버즈비 악기 수정하면서 있는 악기를 리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네, 들어왔으니까 이 리뷰 즐겁게 보시고요. 이제 구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은총 씨 먼저 1981 DRB 넘버 3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아 저도 되게 기다렸던 페달이고 사실 1981 이야기를 사장님과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야 성사가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계의 아이콘이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슈를 달고 다니고 있고요. 마치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 뭐랄까 이펙터계의 GD 이런 느낌. 아, 근데 요즘에는 뭐 같아요. 뭐 GD보다 또 이제 인기가 많은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GD입니다. 그래도 이펙터계의 GD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981점. 역시나 만점을 받아가지고. 아, 네. 아, 이거는 뭐 뭐든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와서 쳐보셔야 알아요. 네, 근데 이건 아쉽게 당분간은 와서 쳐볼 수도 없어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이 리뷰 찍는 것도 제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맞습니다. 가져갈 거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반가운 시간이었고 충분히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 멋진 사운드가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무시무시한 페달을 갖고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